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들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에 올라가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P 공식 유튜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주식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다. 저도 12월 28일이죠. 작년 12월 28일 날 강의했던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는 분산 투자, 집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은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내려 보시면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댓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기본적 분석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1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2차 전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 기본적 분석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즘에는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2차 전지가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전기화학 셀로 구성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주 쉽게 말을 해가지고 2차 전지는 충전이라든지 또는 이 방전이 가능하다. 즉, 충전을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가 바로 2차 전지가 되겠고요. 반면에 1차 전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건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전지와 이 충전지는 또 다른 겁니다. 건전지 같은 경우가 거의 1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2차전지 공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전공정이 있고요. 두 번째 조립공정이 있고, 그리고 이세 번째가 바로 후처리 공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로 치면 기초공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PNT와 CIS 등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으로 M플러스와 NS 등이 있다. 그리고 후처리 공정에는 PNE 솔루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각형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파우치형. 세 번째가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데가 파우치와 원형을 같이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이 제가 알기로는 원형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 DS라고 하는 삼성 SDI, 삼성 SDI가 각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2차전지 공정으로 봤을 때요세 가지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또이뭐 형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2차전지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차에서 중요한 이 배터리를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전지라고 하는 게 1차전지와는 다른 거다. 1차전지는 충전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전지로는 비츠로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1차전지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좀 짧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